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최종 확인하고 무대 의상은 빛에 의해서 다양한 각도로 빛 반사가 되기 때문에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아름다워 보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의 또 핵심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맥주 한잔 하자. 저의 최애 동대문 맛집으로 가겠습니다. 랄랄랄라. 오, 따뜻하게 이거 천막 해놨다. 안녕하세요. 우리 막걸리 하나랑 사전 주세요. 진짜 최고야. 너무 좋다. 이 맛에 사는 거지. 나도 빨리 회의하자. 힘든다. 빨리 회의하자. 막걸리 회의는 약간 막 해야 돼요. 너무 차려놓고 하면은 자유로운 발상이 잘 안 돼요. 막 생각하고 막 말해야 돼요. 거침이 없어야 돼요. 이게 말이 되든 말이 되지 않든 현실 가능성이 있든 없든 그냥 해야 돼요. 그냥 하다 보면은 그거 언젠가 현실이 됩니다. 6,000원밖에 안 해요. 이거 막걸리 얼마지요? 막걸리까지 먹어도 만 원이 안 돼요. 오징어가 완전 통통해요. 이렇게 큰 오징어가 들어간답니다. 옛날에는 오징어를 한 마리를 그냥 통으로 넣어주셨는데 요즘에는 먹기 편하게 이렇게 좀 쪼개서 주신대요. 완전 행복한 상황이야. 이렇게 양파를 같이 해가지고 요로롱 이렇게 먹어야 돼요. 야, 내가 한 5년만 젊었어도 뭐가 다르지? 모르겠어. 5년 젊으면 뭐가 다르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래도 너무 동안이라서 생긴 것도 똑같아. 나 또 훨씬 이뻐졌지 사실. 내가 은미를 이제 4년 알았지만. 그만 얘기하세요. 겨우 2년 전. 내년은 내가 좀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어. 지금까지는 뭔가 의지하는 게 없지 않아 있었거든. 스스로 단단해지는 그런 사람이 됐어. 마이웨이. 정말 내 마이웨이 가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더 많이 하고 눈치 안 보고. 왜냐면 난 눈치를 보면 뭐가 더 잘 되는 줄 알았다? 그러지도 않아. 나 먹었어요. 오빠인 줄 알았어. 오빠 오렌지 색깔 옷 입고 있는 줄 알고. 오빠 어디 갔어? 나 오빠가 저기 있는 줄 알았어. 저기 오렌지 보이들이 있어서. 오렌지 보이들. 첫 번째까지만 먹고 와서 진짜. 안 돼 안 돼. 완벽했어. 우리 님이 완벽해. 뭐가 완벽해? 더 이상 먹으면 안 돼. 난 3분의 2만 했어. 아, 완벽해 지금. 아, 빨리 나와. 알딸딸하니 기분이 너무 좋다 지금. 이 기분으로 원단을 보러 가야 돼 오빠. 그러면은 막 아이디어가 막 미친 듯이 막 소서울일 것 같아. 여기는 원달시장인데요. 연말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여유롭게 구경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24살로 사갈게요 일단. 얘네 또 벗고 입고 하는 거 있어? 찍찍이가 왜 필요해? 마이크. 아, 마이크. 오빠
오버 오렌지색 때문에 오빠를 어디서든 다 찾을 수가 있어. 뭐 사는 거야? 그 오바로크 바늘이요. 지금 하는 게 스팽글이 조금 들어가 있어가지고 바늘이 계속 부러져. 아. 오바로크 바늘을 좀 더 두꺼운 걸로 사고 있어.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열일을 하고 갑니다. 스파츠를 많이 걷었어요. 예쁜 거 많이 만들어야지.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우리 애기 우리 아이 아이. 하미야, 사진 찍는 거 알아서 고개 계속 피하는 거야? 힘들다. 앉자. 이 따뜻한 거 알아가지고 어디에다가 앉아? 아마 아니 아마 아니 아마. 아까 사진 봤을 때 이게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치? 잘라주세요. 아니 아니 아니요. 5분만 있다 자를게. 사진 받고. 아 사진 받아야. 이제 어느 정도 핏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최종 확인하고. 자르는데도 2인 1조로 잘라야 돼. 진짜 선생님 40년 했는데 이게 무서우면. 아주 섬세하게 자르고 있습니다. 옷이 상하지 않도록. 성형수술하듯이. 진짜 이거는 쌍꺼풀 수술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다. 거의 안면 윤곽급. 고생이 무슨 고생이야. 지금 또 고생이 시작됐어. 오늘 할머니가 안 나와 계시네요. 어디 뭐 사러 갔어요. 일어나. 하나 더 드리소. 감사합니다. 아. 행복해요. 맛있다. 시장에 나오면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일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아주 살짝 좀 맞긴 한데 아주 살짝 핑크야. 핑크 얘는 약간 노르스름해. 아 그래요? 아주 살짝 조금만 더 먹어도 돼. 이, 얘가 좀 흐리멍텅하다. 약간 얘는 우리가 원하는 건 약간 핑크인데 얘가 너무 오렌지 색깔 느낌 나요. 좀 해줘야 되는데? 아까 약간 변했을 거야. 옛날 여기 들어왔다가 이게 하이힐 GT에 굿 안 빠져가지고 못 나온 사람도 있어. 진짜로. 컵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 이게. 여기 있다. 얘보다 하나만 작으면 되는데. 얘는 스와로브스키 큐빅이에요. 퀄리티가 남다릅니다. 일반 유리랑 큐빅이랑 퀄리티가 완전 달라요. 저희는 좋은 걸 쓰고 있습니다. 블랙핑크는 최고로 좋은 걸로. 확실히 퀄리티가 좋다. 이걸로 저희는 블랙핑크 자켓 견장 만들 건데요. 견장 하나 만드는데 이게 10m 구매했어요. 완전히 어깨가 막 찰랑찰랑 걸을 수 있게 갈치 한 마리 같다. 진짜 얼굴이 완전 짜장면 먹었다고 이렇게 얼굴이 될 일이야?
네, 저도 부었어요. 그치? 아니. 엄청 부었다. 나 방금 거울 보고 깜짝 놀랐어. 그치? 아, 괜히 먹었다. 너 거 괜히 뺏어 먹었어. 내가 미쳤지. 오늘 구독자님이 이렇게 선물 보내주셔가지고 내일 업데이트할 유튜브 영상 한번 확인하고 2층에서 병미 오빠는 아직도 블랙핑크하고 에이핑크 옷 선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 한번 올라가 보려고요. 엄청 화려하다. 이게 춤출 때 어깨에서 엄청 찰랑찰랑 거렸지? 찰랑찰랑 해도 안 떨어지겠다. 심야들을 다 쓰네. 저게 만만치 않게 제가 몇 시간 했어요 저거를? 그러니까요. 아까 저 붙이신 시간에 같이 시작했는데 그쵸? 네. 이거 내일 언제 가져가는 거예요? 내일 일단 지금 보내고요. 그다음 피팅한 다음에 다시 오면은 그때 마무리해가지고 내일 뭐 점심때쯤 줘야겠죠. 이렇게 하나씩 달고 있어요. 상지 붙여야 돼. 이렇게 쭈루룩 다 다를 거예요. 오늘 캐롤은 아주 그냥 라디오에서 종일 트는구만. 이거 피스 달리면 아직 몰랐어요? 피스는 뭐 다 완성해고 가신다고 그러고 이건 지퍼 달고 왔어. 지퍼 할 거. 잘 나왔네요. 옷이 무슨 내 몸에 반만 해. 너무 예쁘겠다. 다했네, 잘했네. 스커트 너무 조그매. 내 허리에 대면은 옷이 그냥 반스야. 용이야, 너 집에서 안 자고 왜 샘플실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있는 거야? 사람하고 지는 거 좋아가지고 놀고 싶어가지고 여기서. 타미, 하우스 가. 너는 거기 있기가 애매해. 너무 커. 앉아. 엎드려. 그렇지.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고 있어. 집밥 먹고 있는데 우울하게. 남은 탕수육과 작년에도 이런 것 같은데 사장님? 네. 작년에도 그랬지. 진짜 선생님도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짜장을 찜이 되고 귀신이야? 응. 재밌네. 너무 맛있어. 식었는데도 맛있다. 탕수육이 짜장면도 뽀로로 맛있어. 짬뽕도 맛있어요. 진짜 너무너무 바쁘다. 아니 이게 뭐지? 담이와 용인 알겠는데 검은 머리는 무엇이? 용이야 용이네. 자연과 하나가 됐어.
용이야, 용이야. 깨우지 마. 당해도 참. 갑니다. 자, 15초 남았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8, 7, 6, 3, 2, 1. 2019년 저 드레스는 저희가 만든 드레스인데 입고 나오셔가지고 요즘에 TV 틀면은 저희 옷이 매일 한 번씩 나와가지고 되게 재밌어요. 되게 신나요. 행복해요. 불편하더라고.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그냥 이를 뺐어요.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되니까 얘가 꼬다리가 없어야 되거든요. 앞뒤가 여기 선을 해놓으시고 착각하신 것 같아요. 여기를 착각하신 것 같아요. 배터를 이거를 나중에 수정해달라고 하시면 샤리 패턴하고 기본 패턴하고 안 맞더라고요. 여기가 굉장히 힘했네. 촬영을 좀 중간에 잡아줄 거야. 네, 중간에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입어도 이게 촘촘하게 될 수 있도록. 이 원단은 이제 어디서도 못 구한 원단이야, 알아? 이거 엄청 맛있네. 이게 그냥 한 겹이 아니에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플리츠에 주름을 잡아가지고 안감은 주름이 있고 또 한 가지 컬러만 사용한 게 아니라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블랙과 베이지를 함께 써서 훨씬 풍부해 보이게 겹으로 보일 때는 한 겹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쪽에 이렇게 와 예쁘지? 대박. 근데 원단은 마음에 든대? 응, 괜찮네. 계속 바뀌고 있어요. 지금 처음에는 되게 약간 여리여리한 럭셔리 드레스 같았는데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한 겹이 아니고요. 이 안에 망사에 진주에 또 안쪽에 보시면 여기 레이스가 또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겹이에요. 그냥 보시는 것처럼 한 겹이 아니고. 무대 의상은 빛에 의해서 다양한 각도로 빛 반사가 되기 때문에 소재를 이렇게 많이 레이어드 해가지고 어떤 위치에서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아름다워 보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의 또 핵심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원단만 쓰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믹스해가지고 좀 더 풍부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어깨 견장도 다 예쁘게 만들고 있답니다. 대박 사건이다. 설마 설마. 나 이거 미국에 노트북 가방 가지고 갔었잖아. 노트북 가방 안에 있었어요. 대박. 아 진짜 쩐다. 나 진짜 내 자신을 실어버린다. 찾아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있잖아 개인적으로 갑분화. 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납 코너가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해.
이거 살 거예요. 카드로 하실 건가요? 네. 봉투 100원인데 필요하세요? 네. 네. 오빠 내 가방 땅바닥에 두면 어떡해. 아 카페트 위에 놨잖아. 그래도 땅바닥이잖아. 아 카페트야 카페트. 가슴에 품고 있어. 여기가 뭐 맛집이네요. 우와. 홍사탕이래. 진짜? 우와. 우와. 그리고 스케줄러를 샀어요. 아트박스에서. 저는 이렇게 좀 칸이 커가지고 휴대성은 없지만 좀 큰 노트를 샀고요. 이렇게 노트 뒷부분에 노트가 있어가지고 제가 매년 다이어리 사는 스타일은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 책입니다. 이거는 삼성전자 권오연 회장의 33년 초격차 조직 경영 전략이 담겨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에세이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요즘에는 오마이갓.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네요. 약간 미움받을 용기랑 비슷한 스타일이네. 상담하는 스타일이네. 제가 표지와 제목에 반해서 샀는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포맷은 아닌 것 같아요. 보그에서 나온 컬렉션 북이에요. 2019년 컬렉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이고요. 김혜란 작가의 소설책을 샀는데 제가 원래 김혜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글 쓰던 시절에는 저의 경쟁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물론 글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녀의 경쟁자가 아니라 이제 그녀의 팬이 되기로 하였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뭐야! 대박! 1월호 독자 선물 안 받아왔어. 짠! 가방 안에 있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잡지가 6,000원인데 선물이 11만원이에요. 와 네이비 색깔이다. 와. 마음에 들었어. 저는 이렇게 사은품 주는 거 되게 잘 쓰거든요. 소가죽 냄새가 나는구만. 이 카드 지갑이 어디 거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카드 지갑은 에르메스 제품이고요. 컬러가 흰색이라서 좀 때가 많이 타요. 그래서 깨끗하게 써야 돼요. 제가 항상 매달 잡지를 사는데 이번 달에는 W를 샀어요. 커버를 틸다 스윈턴이 장식하고 있는데 뭔가 표지가 시적이라서 표지에 반해서 이번에 구매를 했어요. 휘트니 뮤지엄이 어딘지 알아? 나 여기 가고 싶어. 앤디 월 해고전이 거기서 하고 있대. 오 대박. 이후 샌프란시스코에 산대. 그치만 뉴욕에서 하는 거 가고 싶어. 뭐 듣고 있는 거야? 응? 뭐 하고 있어? 아니 우리가 한거 확인하느라고. 변태처럼 왜 숨어서 봐?